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트러블 전용 비타민으로 유명한 청정호주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드름, 트러블 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좋다는 판토텐산 단위 성분을 먹어도 딱히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무기력 증상 때문에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설사, 탈모, 메스꺼움, 가슴 쓰림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후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판토텐산 단위 성분을 5통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미미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실제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킨 B5 제품은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큼 핫한 제품인데요. 호주에서 트러블 전용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이고요. 2012년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되어 10년 넘도록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유명 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추출 비타민으로서 수용성 비타민 B복합체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 섭취하여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요. 체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어 사람마다 고용량을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없어요. 섭취 방법은 1일 3회 1회 2정을 식중 또는 식후에 섭취해주시면 돼요. 하루 6정 섭취 권장이지만 꽁녀사 같은 경우엔 하루 2, 3정씩만 먹고 있는데 트러블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서 진짜 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일 비타민 함량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국내외 판토텐산이 들어있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보다 판토텐산 외에 각 성분별로 5배에서 20배 정도 월등히 높더라고요. 이런 성분들의 조합과 성분별 높은 1일 함량이 여드름 완화에 도움까지 준다고 하니까 건강과 피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필요한 성분을 흡수 외엔 체외로 배출하여 부작용 없이 몸속부터 채워주고 건강하게 이너뷰티를 할 수 있는 스킨 B5 내 몸 건강 지키는 비타민으로 여드름 관리하는 피부관리 비타민으로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